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좀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최근 1개월간 뉴스를 봤는데 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없고 시세 관련 뉴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1위를 한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참 할 말도 많고 그죠? 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참 어려운 그런 또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방송하는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는 80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에코프로 BM도 이제 매도 리포트가 있어도 변동성이 커졌고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 최근의 추이들 얼마나 조정받았는지 추이부터 좀 체크를 할까요? 네, 좀 전반적인 기술적 분석만 한다라고 하면은 네. 거래량이랑 주가 추이는 아쉽지만 수급 동향은 저는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오늘 하루만 보면 아쉽지만 최근에 1개월이나 2개월, 3개월 동향을 보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오셨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자세히 이제 수치를 보면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최근 1개월, 최근 2개월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1개월 수급 동향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로 나와요. 하지만 에코프로는 1개월로 측정을 하든 이제 2개월로 측정하든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 BM은 2개월 데이터로 보면은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지만 1개월 데이터로 보면은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다. 그래서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나 어떤 매크로 변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의 뭐 손절 물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잘 받아왔다가 오늘은 이제 오늘이 월요일 9월 25일인데 뉴스를 살펴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테슬라가 약세를 보인 부분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조금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신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추이를 볼 때도 사실 7월부터 8월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가 사실 10%가 안 됐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 5% 내외였고 에코프로 BM도 10%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 지금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보다는 견조한데요. 둘 다 우하향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받으면서도 공매도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를 한 10% 그다음 에코프로는 정말 최대로는 거의 25%까지 매도 대금의 25%까지 공매도가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은 두터운 매물대 아쉽습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100만 원을 지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12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여기가 매물대가 두터운데 여기를 이탈은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만약에 8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는 아쉽지만 수급이 아직 양호하고 뭐 외인과 기관이 어떤 뇌동 매매적인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뉴스가 지나갔을 때 개인 투자분들께서 다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다시 저점 딛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예비 심사 통과됐습니다. 이제 이르면 연내 상장하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모멘텀은 좀 바람이 되기 어려울까요? 오늘은 좀 그랬습니다만. 네, 만약에 오늘 그냥 짧게 뭐 3거래일, 4거래일만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부정적이겠지만 저는 뭐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예심이 통과가 돼가지고 원래는 45 영업일 안에 됐어야 됐는데 예비 신청서를 접수한 지 4개월 만에 좀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의 몸값이 약 1조 6천억이나 1조 7천억. 그다음에 공모 그 경쟁률도 상당히 잘 나왔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내고 있는 실적 봤을 때는 예상 몸값을 3조 원을 이상을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MSCI 편입 완료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패시브 자금을 기대를 했었는데 9월 1일부터는 보기 좋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근데 인버스 ETF 출시 시점 이후부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MSCI 편입 이슈를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용을 했고 해당 뉴스들이 다 마무리가 됐을 때는 그래도 다시 매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거래일 수급은 다소 아쉽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 어떤 이제 그 이제 신청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청약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예상될 몸값을 봤을 때는 기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상장 예심 통과 말고 또 이제 리튬 가격 하락 그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전체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나 포인트가 있으면요. 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좀 푸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최근 1개월간 뉴스를 봤는데 네.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긍정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없고 그냥 네. 이제 시세 관련 뉴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1위를 한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에코프로의 오늘 장대 음봉을 보면서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시큰둥하시리라 생각되는데 확실하게 외국인 투자가들은 에코프로를 지난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샀다. 이게 그래도 좀 위안이 됐었으면 좋겠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양극재도 그렇고 이제 아까 2차 전지 관련할 때랑 마찬가지로 3분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뷰가 있고요. 심지어 에코프로 그룹주는 리포트도 거의 없습니다. 상반기 때도 그렇죠. 그랬죠. 예. 그때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 컨센서스를 잘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의 리포트도 안 나왔는데 지금도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둥글둥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판가랑 원가가 같이 떨어지다가 지금 리튬이랑 니켈은 조금 한 1주나 2주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스프레드라고 하죠. 판가랑 원가 사이의 차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좁아지고 있지만 이게 안정세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3분기까지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어떤 긴축 우려가 천년만년 가지는 않으니까 이제 뭐 FMC가 향후 내년에 보여줄 기조가 확정되거나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확정이 되면은 불확실성의 제거의 일환으로 다시 이 성장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렇게 반등한다고 하면은 그 반등 시점이 3분기 전후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 4분기부터는 실적을 회복을 한다라고 전망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 HTS를 보면서 이제 예상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에코프로가 2분기에 보여준 실적 대비해서는 증가를 하지만 그 증가폭은 예전에 보여준 70%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완성세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증가했지만 이번에는 보여줄 실적은 50%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양극재 기업들도 이번에 거의 70% 100% 증가했지만 그런 성장치를 3분기에는 보지 못하겠지만 이 3분기를 바닥으로 4분기에 어떤 좀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저명하신 작가님이 이제 다 우리 구독자분 다 아시는 작가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의 IRA를 우회하기 위해서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고 저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합작법인 설립을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협약을 한다고 지분을 투자 안 하고 기술 협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 작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 리서치 대표님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더라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IRA 수혜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아직 결정을 안 했고 그 두 분께서는 야, 이 IRA를 수혜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수익을 얻으면서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컨센서스가 조금 더 좀 커지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기를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분기 실적 시즌이 10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10월부터는 4분기가 시작되는 거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결산하고 1개월 후니까 9월까지가 1, 2, 3, 4, 7, 8, 9가 3분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10월 지나고 11월 30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실적 시즌인데 2차전지는 3분기보다 지금 4분기 실적을 얘기하는 거는 3분기 실적이 사실은 썩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를 보자는 말씀이셨고요. 실적 모멘텀으로는 실적 기반으로는 끌고 가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원재료 가격 하락 이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Q로 얼마나 상쇄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 밖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IPO 얘기했고 뭐 또 좀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향후 이슈나 일정 추가적으로 체크할 게 있습니까? 네. 확실하게 뉴스를 제가 모아온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투자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뉴스는 리튬 가격 상승 그다음에 어떤 단일 공급 계약 그렇죠. 그다음에 공장 증설 그다음에 전방의 대기업들이 뭐 수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을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가 어떤 증설을 하고 있고 증설 완료 시점이 2025년인데 뭐 어떤 진전 관계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 공장 증설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그런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뉴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어떤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우리가 에코프로 그룹주 하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기업 내부에 대해서 밸류체인을 잘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투자분들께서 좀 판단해 보셔야 될 게 뒤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다 이제 경북 포항 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포항 쪽에 있는 자회사들에게 1.8조 원의 투자 계획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경북에 있는 포항 지자체가 연동을 해가지고 1.8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시설을 만들어서 이쪽 2차전지 소재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인재로 만들어서 취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확실하게 제가 최근 1개월 동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분들께서 야 정말 이거는 최고의 뉴스다. 에코프로가 정말 성장성의 날개를 달 수 있는 뉴스다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IPO가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마무리에 따른 증거금 이제 돌아오는 부분들이 에코프로로 돌아온다고 하면 조금 보유 기간이 줄어들면서 좀 수익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주주분들께서는 3분기는 조금 고난의 행군이 되겠지만 4분기부터 조금 웃을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그러면 이제 3분기는 어렵고 4분기에 좋을 거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조금씩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전략 마무리해 주시고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탑픽 종목 알려주세요. 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를 저는 수익 관점으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 안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급도 안 좋고 지지권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방송을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 에코프로를 단기 관점을 접근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지권 이탈 여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바꾸는 게 맞지만 지지권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를 과연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떤 상장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탑픽을 좀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탑픽으로 말씀드리면서도 에코프로 HN이 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 좀 에코프로 HN으로 바꿀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저번 달 말에 말씀드리고 나서 에코프로 HN이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준 이력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탑픽은 에코프로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지금 위치에서 에코프로 이제 시작할 거니까 본 비중을 다 실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는 저번에 저는 저번에 만약에 제가 110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사신 불량원담 이제 매수가 105만 원일 거고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불량원담면 8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만약에 105만 원에 보유하신 불량원담면 8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하시는데 이때 비중은 20%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없이 본 비중을 들고 계시고 그때 만약에 비중을 10% 매수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8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비중을 20% 이내로 맞추시고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8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3분기 실적 발표를 목표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연말 실적 발표를 목표로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멀티플을 고려하더라도 저평가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곁들여가면서 판다고 해가지고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점검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